여름은 작년에 비해 어땠었나요? 너무 더웠죠. 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더웠던 것 같고요. 작년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. 열대야도 왠지 작년보다 많은 것 같고. 작년은 되게 많이 더웠는데요. 올해는 좀 짧게 지난 것 같아요. 좀 덜 더운 것 같아요. 덜 덥다고요? 오늘 벌써 8월인데 시원하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챙겨 먹는 음식은 없었고요. 그냥 수분 섭취? 저는 삼계탕 좋아해가지고 수박을 많이 먹었어요. 아, 수박이요? 네.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올 여름 더워가지고 콩국수하고 메밀국수 많이 먹었어요. 제가 또 인삼을 말려서 해놓은 게 냉동실에 보관한 게 있거든요. 아~ 그거 끓여서 예, 좀 먹었어요. 싱가포르에서 조금 버스 타고 가면 그 레고랜드가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. 레고랜드요? 네네. 아~ 그래서 아이랑 가기 좋았던 것 같아요. 1박 2일로 전주 다녀왔습니다. 전주요? 네.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그냥 엄마랑 둘이 다녀왔는데 그냥 무난하게 다녀오기 제일 좋았던 곳 같아서. 주로 저희는 해마다 이제 강원도 영월 쪽에 캠핑을 가거든요. 3박 4일 정도. 올해도 갔다 왔는데 역시 여름 휴가는 캠핑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 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세부 정도면 잠깐 가족들끼리 가고 엄청 멀리 길게 다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번 여름. 그게 휴가죠. 네네네, 그렇죠. 남쪽을 제가 많이 안 가봤는데 전라남도 쪽을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. 그쪽으로 한번 바닷가 근처로. 거기는 먹거리도 맛있는 게 많다 그래서. 저는 물을 좀 많이 안 먹어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8월 달에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을 하나는 따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, 그냥 회사 적응하느라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서 네, 그게 좀 가장 아쉬웠어요. 바다에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 못 갔거든요. 좀 아쉽고 내년에는 나이는 있지만 바다 수영하러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여름에는 제가 생각해보니 서바지도 갔었고 친구들이랑 잠깐 하고 싶었던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여름아 너 올해도 수고했어. 여름아 너 올해도 수고했어. 너 올해도 수고했어. 내년에 또 보자. 18년도에 만나자. 수고했어. 여름아 내년에 건강하게 또 보내자. 2017년 여름아 잘 가라.